좋은 느낌이에요. 이번 주는 비가 그죠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러네요. 당차 날씨 알 수가 없는 주말이었어. 이렇게 좀 날씨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미니 우산 같은 거 있죠. 3단 우산 같은 거 초 경량으로 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니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성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린 소중하니까. 자, 그럼 오늘도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Let's go! 택배가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소페리 오리지널 클렌징 오일. 원래 클렌징 티슈로 클렌징을 하잖아요. 근데 클렌징 오일이 특히 아이 메이크업 지울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 클렌징 티슈로 눈을 비빌 때는 약간 눈슬림도 있고 하긴 한데 클렌징 오일은 기름 자체가 부드러워서 그런가 되게 자극 없이 지워지는 것 같고 클렌징 오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준 오일이에요. 저는 원래 클렌징 오일은 쓰고 나면 얼굴에 기름기도 되게 많이 남고 유분기가 많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물로 거품내서 닦아내면 진짜 깨끗하게 말끔하게 오일의 잔여감이 없이 사라지는 거라 무료배송에서 5,000원에 구매했거든요. 5,230원인가 아무튼 용량 대비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요 달맞이 꽃 컨디셔너. 요 달맞이 꽃만 쓰잖아요. 샴푸나 컨디셔너가 그 불투명 제품의 린스가 아니고 약간 크림 형식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생크림 같기도 하고 로션 같기도 한 그런 제형이라. 물론 제가 뭐 다른 여러 종류의 컨디셔너를 다 써본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요. 제가 또 탈색모잖아요. 뭐 향은 기본적으로 좋고 얘네를 하나씩 구매하면 좀 비싼데 이렇게 컨디셔너 3개, 뭐 샴푸 3개 이렇게 구매하면 하나당 한 4,500원꼴? 얘네도 요거 3개에 지금 12,650원인가에 구매했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은 사놓으면 쭉 쓰는 애들이라 그냥 3개짜리 기획 상품으로 싸게 구매했어요. 지금 샴푸가 딱 하나 남은 상태여서 컨디셔너 3개짜리를 구매했는데 이제는 샴푸 1 플러스 1을 또 검색해봐야겠죠? 하나하나씩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 종류를 3개짜리 사는 게 더 싼 기획이 있다. 프로 검색러들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여 컨디셔너도 주문했네요. 소세지 볶음, 제이란주 불막탕, 호넛국밥,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을게요.
벌써 벚꽃의 계절이 왔습니다. 2021년 스타벅스 벚꽃 MD가 이제 출시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전용으로 살 수 있는 스타벅스 제품이 있어요. 말씀드려서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신세계를 통해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ssg.com에서 스타벅스 체리블러섬 온라인 전용 상품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오전 7시에 오픈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자고 있어가지고 구매 못했고요. 아무튼 온라인 전용 상품 중에는 리유저블 텀블러랑 검은만 벚꽃 같은 빗잔 세트와 텀블러, 그게 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물건을 보고 살 수 없으니까. 리유저블 컵 세트는 그냥 7시 오픈 시작하자마자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진 공개된 걸 보니까 시즌 MD 중에 가장 화려하고 이쁘기 때문에 다 괜찮긴 했는데 유리 컵, 뭐 도자기 같은 트레이 뭐 이런 것들이 이쁘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봤던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할로윈 데이 때 제가 버즈 라이브 케이스를 살려다가 비디비치 케이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아예 에어팟 파우치처럼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키링 까주. 스타벅스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언박싱하는 영상이 공개됐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케이스에다가 키링을 딱 끼웠는데 역시 스타벅스 장사 참 잘한다. 벚꽃 케이스에는 벚꽃 키링과 함께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러 가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지금 일어나서 오후에 가는 거라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알잖아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막 새벽부터 줄 서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가서 있으면 케이스와 키링은 나를 만나기 위한 우리는 만나야만 하는 사이인 것이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이런 마음을 먹는 이유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벚꽃파 케이스랑 키링 기다려. 언니가 갈게. 네. 로또 만원어치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로또 구입했어요. 어머, 벚꽃 폈다. 그쵸? 팝콘 이제 슬슬 피려고. 일찍 나온 해에 좀 잘 받은 애들은 이미 슬슬 폈네요. 오. 이제 봄이 오는구나. 벚꽃 활짝 피면 이쁘겠다, 그죠? 요 정도만 펴도 이쁜데 확 피면은 진짜. 빨리 마스크 안 쓰고. 좋아져서 벚꽃 봤으면 좋겠다. 벚꽃이다. 좀 귀엽네요. 지하철. 주전자구나. 프로 세트. 이 안을 사야겠어요. 이건 뭐야?
파우치구나. 수리. 설탕이랑 아, 너무 예쁘다. 커.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 이 보석화로도 있어. 카드도 있구나. 우리는 만난 운명이었나봐. 201 체리블라썸 파우치 키체인, 201 체리블라썸 꽃잎 키체인,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키링부터 봅시다. 어떡하. 너무 예뻐. 끝에 골드 스타벅스 음각 체인까지. 그리고 약간 오히려 더 반짝반짝한 골드가 아니고 골드한, 그쵸? 약간 금속스러운 골드여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벚꽃잎이 꽃잎 가운데 이렇게 보석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벚꽃이 뭔지, 그치? 이놈의 감성이 뭔지. 그래도 이쁘네요. 얘는 뭐 버즈라이프 케이스에 쓰긴 할 건데 그래도 뭐 따로 뭐 갖고 다닐 때 키링으로 써도 되고 가방에 달아도 예쁘고, 그쵸? 가격은 2만원. 보통 키링이 한 1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뭐 보석도 들어가고, 그쵸? 세공비 좀 들어가서 2만원이면, 그쵸? 이쁜 키링치고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01 체리블라썸 파우치 키체인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에어팟이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핸드백처럼 생겼어요. 똑딱이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걸 껴갖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왕이면 자석이었으면 편한데. 이렇게 뭔가 융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세무 융 같은 느낌. 여기 버즈 라이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어머, 안 다치는 거 싫어하냐? 에어팟이 들어갔나요? 혹시 에어팟 케이스인 줄 알고 사셨다가 케이스로 사용 중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믿을 수가 없다. 안 닫긴다. 케이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진짜 이뻐서 참는다 진짜. 이렇게 다 안 맞았어요. 그냥 버즈라이브 케이스에서 그나마 제 취향에 맞는 거 사야 되나요? 그러기 싫은데. 뭔가 그런 느낌 알죠? 뭔가 특별한 걸 딱 샀을 때 내가 원하는 케이스 용도로 썼을 때 딱 맞으면 기분 좋은 거. 얘도 버즈라이브 케이스로 쓰려고 산 건데 오늘 이걸 사러 가면서 주변을 봤는데 슬슬 꽃나무에 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좋아져서 마스크 쓰고 벚꽃 구경 갈 수 있을 때까지.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이에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